궁금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지금은 이제 뭐 궁금이나 구금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뭐 국거리든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구금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금을 해볼게요. 그냥 구금. 그러니까 이건 궁금이고요. 네. 앞소리 꾸미면 좋아하는 빛이 감탄사가 너무 커. 어디 뭐 감탄사도 스튜디오 한잔 감탄사신데.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고정이 돼 있으면 오래 못 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감고 풀고 자꾸 굴려가면서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서 다스름 같은 경우에는 구금따 하면서 쭉 지금 계속 거기를 쪼개 가거든요. 구금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이제 호흡이 안 실리고 그러면 이제 막
이게 자연, 그러니까 굳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자꾸 힘을 더 빼, 일부러 더 빼가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뭐 다스름이 전체는 다 안 되더라도 중간에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전체가 다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그 맛을 느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더 자기 쪼개는 거는 그 다음에 테크닉 문제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하고 도입 부분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내다라 보겠습니다. 덩덩 구궁따궁부터 휘모니 주장단 2번, 3번, 4번까지 4, 8번씩 연주하신 것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덩덩 구궁따궁. 하나, 둘, 셋, 넷, 이거 저기. 다영님은 이렇게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세요. 응? 네, 그렇죠. 너무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엄지손가락 정도만 나와 있어요. 요 정도. 요 끝을 잡는 게 아니라 완전 이렇게. 네, 그렇지. 이렇게 잡으시고, 여기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은 여기에 가지 마시고,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사이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아파요, 여기가. 나중에 아픈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겪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디가 아프다고요? 여기 손가락이 그냥 관절염 관절염이 생겼어. 난 안 아픈가 봐요. 안 아픈. 전제나. 전제니까 그러지. 난 관절염. 잡으시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둘, 셋, 넷.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 날 지나봐요. 수고하셨어요. 그런 분들 저긴데 딸 좋다고 수고하셨나. 왜 그래.